이 득점 3위 시메오네 아들, 아버지 팀 ATM 영상 분석했어요. 히오바니 시메오네가 현 소속팀에 오래 머물고 싶은 뜻을 드러냈다. 시메오네는 1995년 생이 스트라이커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레전드이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설인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장남으로 유명한 선수다. 시메오네는 GA 리버플레이트, GA 반필드, 제누아 CFC, ACF 피오렌티나 등 굵직한 팀을 두루 거쳤다. 커리어 초기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피오렌티나 후반 잠시 주춤했고 칼리아리서 반등을 꾀하고 있다. 올 시즌 시메오네의 활약이 놀라운 수준이다. 시메오네는 올 시즌 6라운드까지 진행된 이탈리아 1부 세리에A에서 5골을 폭발시키며 득점 3위에 올라있다. 최근 활약이 무서운 수준이다. 지난 6일 이탈리아 언론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시메오네는 저는 아직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리아리는 그런 저를 도와줄 수 있는 팀이고요. 칼리아리에 오래 머물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며 올해 칼리아리에서 활약하기를 원함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활약이 좋은 이유도 들려줬다. 시메오네는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락다운 기간 동안 저는 제가 발전해야 하는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 라고 전했다. 시메오네는 이와 동시에 발전을 위해 많은 영상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제 경기도 많이 봤지만 아버지의 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영상도 많이 보며 더 발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사진 뉴시스 AP, STN 스포츠, 이영주 기자, 이메일 주소,